하는 가장 그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중소기업 정도 분류가 되는 기업들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개시를 하고 추가 보완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홈페이지나 저희 중소기업 중앙의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그 정부에 지원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저희 그 관련 기관에 좀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지금 금리도 정부는 연 1.5%의 초저금리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 예. 이게 또 보증수수료를 내야 되고 예. 또 정작하면 신용도 때문에 추가로 좀더 금리를 물어야 하고 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1.5%라 발표를 하지만 훨씬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강주에 한번 갔더니 그 가구를 하시는 업체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역 신보에 1.7%의 보증수수료에 1.7%의 예. 그 보증수수료. 다음에 은행 대출이자 4.78%를 합치면 6.48%를 부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많이 부담된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다만, 그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정부는 1.5%라고 그랬는데, 그 기존에 지고 있는 빚에 대한 건가요? 새로운 것도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 기존 대출일 대출.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 0.8%로 이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신규 대출은 또 1.5%지 않습니까? 그럼 두개 합치면 그 뭐, 그 2.3%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좀더 금융 비용 부담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적극 이제 나서기로 뭐 정부의 신속 지원 방안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시중은행, 기업은행이 한다고 그러는데 또 정작 그곳으로 가면 영세상공인들이 또 소상공인들이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맞게 될 지금 텐데. 이게 그 대상도 지금 다 풀어놨고, 그게 어떤 업종, 어떤 업력, 그게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3월 10일 이후에 이제 전산업으로 확대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뭐 폭주가 되는 것인데, 그런 우려가 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출생연도가 홀수이면은 다 내일이고, 뭐 짝수이면 오늘 와라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보증수수료 관계도 저것도 아마 이번 정부가 이걸 좀 감면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을 경우는 1.5, 1.7, 1% 전후로. 근데 그 보증료 끊어주는 데가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신용보증기금 두 군데인데, 거기가 사실은 그 기본 그 기관의 취지가 그 지능 그 중소기업 또는 그어 소상공인 지능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뭐 중소기업 지능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는 근데 거기서는 또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존립의 이유를 좀 그들도 좀 알고 또 이거 잘못 끊어놓으면 나중에 감사원 감사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좀 현장에다가 재량권을 충분히 주고 면책 같은 거 면책 확실히 같은 걸 줘야 됩니다. 하면서. 이것은 지금은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이제 매뉴얼을 붙들고 있고 굉장히 고단하죠. 뭐 와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권한 위임도 대폭 주고 뭐 보증수수료 같은 것도 대폭 감면하든가 뭐 면제를 하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은행으로 그나마 오늘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난 것은 지금 소상공인 지능 공단에서 지금 끊어주는 거는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각 은행으로 바로 가게 됐으니까 절차는 간소화됐는데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문자 5050님 보면 오늘 기업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고 왔는데 3개월 후에 연락 갈 거다라고 하길래 가게 문 닫으면 연락 오겠네요 하고 왔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3301님,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이 좋을 리가 없죠. 신용 좋지 않으면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3개월 후에 나오라? 이건 정부의 정책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어떤 정책적 취지에서 본다면은 이 자영업자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얘기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그 정부의 방침이 그 본점의 방침이 아마 일선 창구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측면인 것 같은데 오늘 뭐 대책을 발표했고 기간별로 일일 대출 실적을 점검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 요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좀그 착한 임대인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그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임대료를 깎아주면 50%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게 동참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지금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40에서 50%가 줄고 네. 면세점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매출이 그렇죠.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그 면세점에 네. 입점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정작 그 면세점은 대기업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면세점은 그 입점한 기업들 대다수는 중소기업인데 여기는 임대료를 안 깎아주는 거죠. 그런 문제도 또 하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그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물건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임대료는 그대로 다 받는데 그러면 이제 물류창고에 위탁하는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이런 뭐 일부 대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뭐 고속도로의 도로 뭐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에 입점하고 있는 그 위탁업체는 이 네. 대기업에는 그 면세점 입점 수수료를 깎아주는데 그 기업에 입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안 깎아주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아직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들.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는 유보금이 있고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측면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부장님이 저 입술 터지신 거 보니까 예. 워낙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공항공사라든가 정부기관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려라 하기에는 그 굉장히 그 부담스럽고 사실 우리 시장경제에서는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방식보다는 지금 그 소상공인뿐 아니고 그 중소기업 다 포함해서 이거는 그 자금 지원으로다가 임차료 임대료를 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고 물론 저 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말씀 맞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이라고 또 지금 뭐 위기가 지금 덜한 게 아니고요. 대기업들도 똑같은 위기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당장 닥친 거는 이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데 사실은 뭐 대기업들도 지금 하나하나 이제 위기가 드러나고 이제 디폴트에 네.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침 대기업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지금 뭐 두산중공업에 뭐 1조 네. 원을 지금 정부가 네. 지원하는 것을 금년간 이제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탈원전 때문에 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네. 두산중공업이 결정이 나지 않았나요? 네, 뭐 제가 뉴스를 이렇게 보고 네, 네. 예, 은행들이 뭐 아직 확정 예, 산은하고 수출입은행이 네. 이번에 그 보증 네, 네. 일단 네. 저 결정을 네. 한 걸로.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탈원전 때문에 네. 2018년부터 그냥 대폭 네. 적자로 돌아섰고 사실 그 저 원전 3호기 4호기 네. 중단되면서 2조 5천억을 날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저 부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 180개 협력업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살려야 되고 이번에 이제 1조를 집어넣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근데 이렇게 기업들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달 첫 주에만 예. 3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예.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3월 고용 동향도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될 예. 예정인데 벌써부터 참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금 폭주하지 않습니까? 벌써 네. 지금까지 신청한 게 전년도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제 기업도 어렵지만 근로자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때일수록 중소기업 특히 그 83%를 중소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안에 그 부분이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5일자로 이제 9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네.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소상공인은 100%까지 지원해주고 10% 더 해달라. 그렇죠. 중견기업은 현재 67%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중견기업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견기업도 저희들 같은 경우 한 80%까지는 올려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예, 교수님께서는 예. 제가 그 정부도 고민이 깊은 부분이 지금 그 긴급자금을 풀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 11조 7천억을 만들고 이번에 또 별도로 이제 돈을 푸는데 저게 다 어떻게 채무죠. 국가 채무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모든 그 그러니까 업종 업료 가리지 않고 전 부문에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희망을 주신 거예요, 초기에. 근데 이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긴급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에서 그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희망을 많이 가지신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코로나 911 코로나 19 이전에 네. 이전에도 한계 상황에 달했던 한계 기업들이 꽤 많아요. 소상공인뿐 아니고 중견 기업도. 그런데 코로나 19와 관계없이 작년에도 사실 안 좋았거든요, 내수가. 네. 그런 기업들도 지금 먼저 심지어는 먼저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려내는 작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 스크린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플랫폼이 없어요. 그냥 먼저 와서 그냥 3월 10일 이전에 찾아간 기업들은 좀 쉽게 돈을 수혜를 받았고 지금은 줄을 서도 되고 그 가운데에는 정말 꼭 필요하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유동성 숨만 좀 트여주면은 살아나고 고용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원래 어려웠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좀비 기업이죠. 그런 기업이나 그런 거를 가려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장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기보신보나 중진공에다가 거기에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요, 그 많은 그 지원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뭐 중앙에서 뭐 당정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재량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현장에서 이 돈을 푸는 쪽에 창구에다가도 많은 권한을 주어라. 단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괜히 그 뭐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하거나 그럴서는 실효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또 허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